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쿠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퍼프로 바르기도 편하고, 오히려 쿠션은 뭔가 뭉치는 느낌도 들고, 안에 있는 게 계속 압축된 느낌이라 뭔가 새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게 강해서 쿠션보다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더 선호했는데, 한번 이렇게 쿠션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쿠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세르잔네 퐁드당 루미에르 두렉 쿠션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1호 내추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밝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품을 열면 패킹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착장도 좀이 쿠션과 함께 같이 맞춰보았는데,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굳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파운데이션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됐고, 특히 가지고 다니면서 이 케이스 금장 로고와 여기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자꾸 가방 안에 이렇게 만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품 같은 경우 케이스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바를 때도 너무 예쁘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밀착 쿠션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제 피부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들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와도 이렇게 들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딱 밀착된 듯한 그런 느낌이 가장 좋기도 한데, 끈적임도 없고 촉촉한데 이렇게 잡티 커버도 잘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느낌,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두껍게 발리는 제품들은 조금 지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쿠션이든 파운데이션이든 베이스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두껍게 발릴수록 뭔가 빨리 화장을 지워내고 싶은 느낌이 강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발라놓은 상태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발라드리는 모습이랑 얼마만큼 커버가 잘 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발랐었을 때 비포 애프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 퍼프가 되게 뽀송뽀송해가지고 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짝 묻혀가지고 양 조절하면서 발라주는 게 저는 제일 들뜸도 없고 얇게 밀착되면서 발리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딱 발랐었을 때 밀착이 딱 되면서 촉촉해가지고 발랐었을 때 건조함이 지금은 전혀 안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이제 바른 쪽, 안 바른 쪽. 약간 이쪽은 잡티가 딱 보이지만 이쪽은 잡티가 지금 다 가려졌죠. 톤업. 그리고 붉은기 이런 거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